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스리서치의 김민진입니다.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은행 업종 그리고 증권 업종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변 여건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실적도 그렇고요. 그래서 증권 업종군들은 또 주가가 괜찮았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약간 흔들림이 있기도 했었지만은요. 하지만은 은행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또 주가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재미가 없는 상황이에요. 과연 어떠한 이유들이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까 합니다. 함께 해주실 저희 기업분석부의 백두산 수석연구원과 함께 이 시간 인사 나누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제 4분기 어닝 시즌이 눈앞에 다가와 있죠. 은행 업종과 증권 업종을 좀 나눠서 4분기의 실적 추정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부터 여쭤보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은행은 이제 실적이 이제 2월 첫째 주에 다 나올 예정인데요. 예. 컨센서스는 한10% 정도 상회하는 무난한 실적 나올 것 같고요. 기본적인 배경은 이제 NIM이 빠지는 게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마무리됐고 이제 월중으로는 11월부터 올랐기 때문에 분기 중으로는 올해 1분기부터 오를 것 같고요. 그래서 NIM이 4분기에는 뭐 조금만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대출 성장은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엄청났다고 봤어요. 엄청납니다. 예. 4분기에 2% 늘었고요. 연간으로는 12% 늘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굉장히 빠른 속도고, 1월도 15일까지 뭐 보름 누적으로 보면 또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상. 예. 그래서 뭐 계속해서 성장은 뭐 10%에 가깝게 지금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대손 충당금이죠. 대손 예. 같은 경우에는 연체는 없는데 아무래도 다 많이들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좀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그거랑 사모펀드 관련 손실 합쳐서 일부 좀 잡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으니까 그거랑 희망퇴직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합을 하면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10% 상회할 것 같고, 연간 실적도 20년이 19년 대비 조금 증액이 나올 것 같아요. 원래 감익을 많이 봤었는데, 그랬었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본업은 이렇게 좋고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은행주가 정말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다 짜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배당도 못하게 하고 대출도 못하게 하고 이러한 저금리 상황 본 적도 없고 그쵸. 그런데 실적은 잘 나오고 대출은 오히려 쫀다고 하는데 늘어나고 이게 왜 이런 정책적인 괴리라고 해야 될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건지 아니 분명히 신용대출 맞겠다 이랬는데 대출 성장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서 찾아봐야 되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것들은? 확실히 정책 요인은 기대를 하는 효과는 있겠죠. 물론 이제 뭐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근데 그 이상으로 좀 외부 요인이 워낙 지금 강하다 보니까 대출 성장을 늘리는 쪽으로 그래서 정책이 있어도 좀 많이 올라가는 걸로 보고 있고요. 정책이 없으면 더 늘어났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사실 은행 주가가 10월, 11월 좋았다가 뭐 12월 잠깐 쉬고 1월 좋았다가 또 쉬고 요새 이런 것들 중또한 요인이 배당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배당은 다음 주에 금융위에서 결정이 될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근데 그게 우려보다는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실 배당 주주들이 봤는데 나라에서 못하게 한다고 되게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과연 이러한 것들이 좀 어떻게 만약에 배당이 생각보다 좀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작년 말에 약간 흔들렸었던 주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회복시킬 수 있는 카탈리스트가 될 걸로 좀 보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20년 배당에 그치는 게 아니라 향후 배당의 중고점으로 작용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20년 배당이 생각보다 좋으면 21년, 22년 배당 충칙 올라갈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이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 이제 얘기를 꺼내 들어봐야 되는 게, 아까도 저희가 좀 얘기를 했지만은, 은행주들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님. 결국은 이제 님이 바닥을 좀 확인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실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장기금리 올라오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나라도 뭐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은행주가 굉장히 좋아야 될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다가, 갑자기 이제 금통위 때, 연간 기준으로 금리는 못 올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은행주들이 그날 좀 흔들렸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님 트렌드만 보면 올해가 16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6년하고 올해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 하락은 확실히 이제 멈추는 거죠. 더 이상은요, 네, 여기선. 멈추면 네. NIM은 이제 소폭 반등하고 네. 1분기 아마 횡보로 쭉갈 겁니다. 올해 연말까지. 네. 그러면 이제 뭐 P에서 떨어질 거는 없고 Q만 늘어나니까 이익은 그냥 무난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또 언젠가는 금리가 오르겠죠. 그게 이제 예. 저희 하우스 뷰로는 내년에 1회 정도 인상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뭐 이렇게 내년에 오른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면 뭐 연말부터라도 시장 금리가 좀 오를 수 있고 그러면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내년 2022년이 은행주에 있어서 2017년 정도 느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네. 이제 올해는 좀 탄탄한 것들을 다져가는 네. 시기, 내년도에는 네. 그런 것들을 좀 폭발시킬 수 있는 네.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좀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아까 이제 뭐 대선 충당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뭐 저희가 좀 걱정해야 될 만한 그러한 이슈들, 어떻게 네. 이제 대선 쪽에서는 없다라고 볼수 있을까요? 뭐 갑자기 튀어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관리 잘하고 있죠? 네, 일단 큰 건들은 다 관리가 되고 있고요. 네. 결국에 가장 우려를 할 만한 게 이자 상환이 유예된 아, 대출권이거든요. 네. 그게 원금으로 치면 4.7조 원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네. 전체 은행 대출에서 한 0.12% 정도 차지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가 다 전액 연체 채권이라라고 제가 간주를 해도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수 있는 배당과 NIM, 뭐 혹은 뭐 대손 이슈들이 모두 다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 이제 저희가 뭐 다음 증권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사실은 작년 연중 뭐 이때 이후에 아 연말 또 약간의 이제 거래대금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맞아요. 우려감을 좀 했었는데 네. 1월부터 다시 거래대금이 네. 어마어마하게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뭐 최근 트렌드가 조금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진짜 증권주들 뭐 네. 실적 흐름 작년 4분기도 그렇고요. 어떠한 네. 모습을 좀 보이게 될까요? 네, 작년 숫자 몇개 말씀드리면 작년 연간으로 일평균 거래대금이 23조 원이었고요. 예. 아까 흔들렸다고 말씀하셨던 작년 10월이 이제 20조 정도로 좀 예. 흔들렸었죠. 그러다가 11월, 12월 급하게 올라가면서 예. 작년 4분기가 통으로 28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월 들어서 현재까지 누적으로 YTD로 45조 원 정도 그죠. 해요. 예, 40조 예, 넘죠. 그래서 굉장히 크고 이게 이제 만약에 연간으로 한좀 낮게 봐서 한 예. 30조 원 정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작년 대비 증권사들 실적이 한20% 정도 증액이 나와요. 그래 좀 비현실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트렌드가 그대로 쭉 간다 연말까지 예. 이러면 뭐40% 이상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겠죠. 뭐 30조가 지킨다고 가정을 하면 좀 업사이드는 있습니다. 네. 증권주들이 우선적으로는 거래대금적인 측면으로서의 긍정적인 뉴스 소식들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항상 뭐 지수와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증권주이다 보니까 사실 지수 전망 자체도 증권주의 움직임에는 굉장히 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측면에서 봤을 때뭐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좀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지수가 엄청 오르진 않더라도 현재 레벨에 대한 좀 확신이 세지면 증권주가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게요. 사실 11월까지는 증권주랑 지수가 동행을 했는데 12월부터 계속 지금 증권주가 언더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지수가 너무 급하게 올랐고 증권주는 못 올랐고 근데 이런 지수 레벨에 대한 부담이 좀 덜고 그러니까 확신이 생기고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 뭐 1월 첫째 주에 하루 그랬던 것처럼 뭐좀 반영을 다할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결국은 뭐 지수가 3000선을 넘어서 저희가 이제 전임 미대배 경기를 또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의 기대요인 자체가 증권주에게 쏠리는 것은 뭐 당연할 수밖에 없는 요인일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뭐 약간 언더퍼폼을 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부분도 좀 기대감을 가져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금리가 만약에 이제 조금씩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약간의 이제 뭐 마이너스적인 요소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뭐 증권주들 같은 경우도 배당을 상당히 많이 주는 섹터인데 이익 흐름에 따라
따라 올해 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금리 관련된 이슈에 따른 뭐 증권주들의 생각은 어떻게 좀 가져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통상적으로 금리가 1BP 정도 오르면 네. 뭐 한 2, 30억 정도 이제 손해를 보는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게 시나리오가 중요할 것 같아요. 금리가 오르더라도 급하게 안 오르고 점진적으로 오르면서 네. 주식시장이 호황이면 요 금리 리스크가 상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주식시장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급등하는 뭐 버냉키 텐트럼 뭐 이런 네. 2013년스러운 일만 안 일어나면 네. 이쪽은 뭐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배당은 사실 증권사가 계속 예년 수준의 배당을 이제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좀 더 이제 특이한 요인이 굳이 찾자면 네. 아무래도 삼성 계열사겠죠. 삼성이 그렇죠. 이제 다음 주에 여러 가지 뭐 발표를 할 텐데 네. 그런 거 연계돼서 금융 계열사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플러스 요인으로 그것도 작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28일이었나요? 네. 아마 제가 28일이 아니라 28일. 네. 하여튼 그때 이제 삼성전자의 특별 배당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그룹사들의 배당 얘기도 좀 나오게 될 텐데 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어떻게 진행될지도 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4분기 실적을 기업적인 측면으로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4분기 실적에서 은행주 쪽에서는 어떠한 기업들이 좀 좋은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네, 뭐 사실 두루두루 좋은데 또 네. 하나금융이 좀 셀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도 사실 네. 하나금융 지주가 제일 세게 올라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맞습니다. 예,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은 좀 나름 금리 민감하면서도 네. 좀 비은행 쪽에서도 좀 실적이 올라오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뭐 환율 효과까지 겹치면서. 남들이 뭐 컨센을 10% 상회한다. 그럼 얘는 네. 뭐 2, 30% 좀 상회하는 조금 더 상대 강도가 센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하나금융지주 실적이 그러면은 예상보다는 어느 정도로 좀 좋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제 컨센을 한 30% 정도 상회하는 뭐 이 정도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사실 4분기를 이제 지나서 21년 연간으로 놓고 봐도 네. 그래도 컨센을 10% 상회할 것 같아요. 21년도. 그래서 네. 뭐 좋은 흐름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금융주들의 실적 컨센서스 분기 기준이라든지 연간 기준으로 좀 다른 쪽도 뭐 많이 조금 높이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떤 흐름인가요? 지금 현재 은행 섹터 전체의 21년 컨센을 보면 네. 대략 전년 대비 3-4% 증액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점진적으로 한 8-10% 정도로 올라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결국 이제 증액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섹터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 다른 시중은행들 뭐 KB나 신한 이런 쪽들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워낙 큰 회사라서 탄력도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네. 여전히 뭐 호실적인 건 변함없고요. 아무래도 뭐 은행이 버티는 가운데 네. 뭐 비은행들이 요새 다 좋잖아요. 증권, 그렇죠. 뭐 증권도 좋고 캐피탈, 뭐 네. 네, 카드 그래서 뭐 다 좋을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은행주들에 대한 실적에 비은행자회사들에 대한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계세요. 1분기는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은행주들 실적은? 네, 1분기가 사실 분기로는 제일 좋죠. 아무래도 좀 그 전분기에 충당금을 다 쌓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쌓을 것도 없고 네. NIM이 1분기에 이제 2-3BP 오를 것 같고요. QOQ로 네. 성장은 뭐 지금 분위기 봐서는 QOQ로 2-3%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1분기 실적 자체는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런 얘기들을 전반적으로 들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은행주들의 주가가 조금은 굉장히 아쉽게 많이 느껴지는 부분일 것 같아요. 과연 1분기 실적까지 좀 생각을 하면서 1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되는 뭐 대략 한 4월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주가가 뭐 미리 좀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은행주들이 움직이게 될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증권주들은 또 실적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합니다. 네. 지금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또 회사들마다 원래 실적이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어떠한 기업들의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추정하시나요? 4분기나 1분기 실적 자체는 키움이 제일 좋겠죠. 역시 뭐 거래대금의 상승 때문이겠죠. 네, 이제 그거 이제 브로커리지 뭐 퓨어플레이라고 많이들 표현하시는데 네, 예. 정말 브로커리지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투자 네, 포인트가. 예. 그러다 보니 뭐 많은 분들이 뭐 이제 뭐
지면상에서 뭐 1조 원도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네, 근데 뭐 그렇게까지 예, 네, 아무튼 뭐 네. 지금 분위기는 워낙 세니까. 근데 어쨌든 4분기라 1분기 실적까지는 뭐 확실히 좀 상대한도 제일 세다. 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키움증권의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증권업종 분위기 대비해서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지금 뭐 커버를 제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최근에 리포트들을 읽어보면은 메리츠 증권 쪽은 좀 뭐 실적이 좀 생각보다는 아쉬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증권사들이 또 있을까요? 메리츠는 아무래도 브로커리지 비중이 10% 이하로 네. 좀 작은 가운데 부동산 쪽에 그렇죠. 좀 특화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네. 이쪽이 뭐 주식시장만큼 호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상대 강도가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증권업종군들의 실적 흐름을 좀 예측을 해봤고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금융주들에 대한 실적 추이를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뭐 연초의 실적들이 좀 좋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은?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어쨌든 일평균 거래 대금을 지금은 당연히 세니까 네, 세니까 높게 네.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뒷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 회귀한다는 가정을 넣는 게 일단 합리적이죠.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 당연히. 좀 추정상으로는 좀 상고하죠 패턴으로 일단은 많이들 했을 겁니다. 네, 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아무래도 뭐 네. 저희가 이제 추정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네. 하여튼 뭐 금융주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흐름들도 좀 잘 판단을 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토픽 종목 하나 좀 말씀을 주시죠.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시나요? 네, 지금 은행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금융지주이고요. 네. 증권은 이제 좀 약간 엣지를 내는 차원에서 네. 뭐 NH도 좋지 않을까. 이제 예, 이때까지는 키움이 굉장히 좋았죠. 뭐 네. 70% 주가가 올랐는데 그렇죠. 여기서 NH가 오른 게 없는 가운데 네. 이제 1분기 실적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놓고 보면 좀 이제 캐치업할 수 있는 구간이라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NH 투자증권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은행 쪽과 증권주들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함께해 주신 저희 백두산 수석연구원과는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키스 리서치 시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또 곰차장에 물어보세요 시즌2 두 번째 코너가 진행이 되는 시간이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